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자,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증시가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을 좀 분석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2% 가깝게 하락하는데 전반적으로 1% 넘는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좀 그간에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앉았다가 최근에 이제 중소형 지방은행 중심으로 이제 실적들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그 우려가 좀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SVB 파산 사태 이후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파산될 것이라고 이제 우려했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예금 잔액이 40% 가깝게 급감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 중소형 은행들의 이제 또 다른 어떤 유동성 위기가 이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센티멘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도 2-3%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중소형 지방 은행들 웨스턴 얼라이언스 벤코프라든가 팩웨스트 벤코프 같은 이제 비슷한 규모의 이제 중소형 지방 은행들이 10% 가깝게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번 주 실적을 이미 발표한 이제 기업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발표할 예정이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주가의 좀 하락으로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간 외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당분간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실적에 좀 연동될 수밖에 없는 투자 심리가 좀 계속 그 불안정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이벤트나 주요 이슈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경제 지표의 흐름을 보면 이제 연초보다는 좀 둔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뭐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고 신규 고용 증가폭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 제조업 경기도 여전히 위축 국면을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수요가 부진한다는 점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채 금리의 어떤 하락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 혹은 이제 수요 둔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좀 불확실성을 좀 높이고 있는 요인인데요. 1개월물이 3개월물 금리보다 좀 가파른 어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결국에는 6월 이후에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디폴트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PC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CPI처럼 상품이라든가 에너지 물가의 어떤 상승률의 둔화는 확인이 되겠지만 주거비와 같은 어떤 서비스 물가의 어떤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좀 견조할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헤드라인의 어떤 물가 상승률보다는 코어, 그러니까 핵심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좀 높아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재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5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의 좀 명분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있을 3월 PC 물가지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